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시간 이내로 끝낼게요. 좀 길어요? 우리 전경, 순경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 저희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좀 미안하지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순경인가 봐요, 정경인가 봐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애국시민들이 귀찮았대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고 다니나. 근데 학교 따라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애국시민이 됐다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시민이 됐다고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와 민족은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노래 부르면서 가시밭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시밭길로 가자, 우리 조원진 대표 좋아하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시면서 여기 보셨어요? 호프집, 그리고 여기 미용실, 그리고 무슨 식당, 커피집 보셨어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모습 보셨어요? 이 가시밭길이 카펫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붉은 카펫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저 청와대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민국 만세 상창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 자유, 자유를 위해서 저 미국 땅으로, 인디안이 남만한 땅으로, 버려진 땅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다가 100 몇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이 배 안에서 죽었어요. 한 겨울을 지내고 또 반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위대한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미국을 만든 사람들처럼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찾고 대한민국 역사를 찾은 위대한 전조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에요.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역사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역사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구했다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길 것이고, 역사는 우리 편이고, 당당하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그 어려운 싸움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또 올렸어요. 야, 홍문종이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빨리 애국 땅으로 와라,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장을 쓰려고 그러다가, 내가 언제 이게 나가면 저 마이크로 얘기할 건데 답장 안 쓰고 내 마이크로 얘기하겠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당가를 모릅니다. 근데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불러요. 저는 한국당 중앙당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국당 중앙당사는 자주 갑니다. 한국당 당대표는 옛날 선거할 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지나가다가 만나는데 띄엄띄엄 만나요. 조원진 대표는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 대통령께서 여러분,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유 보수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자 이제 자유 보수 우파 진영을 새로 진영을 구축해서 이것이 어느 당이 잘되고 어느 당이 잘못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와 저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보수를 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100몇 명 넘으신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제가 일일이 거의 다 만났어요. 탄핵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뭐 저런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안 만났지만 그래도 옛날에 친박이라고 하고 대통령 한번 와달라고만 하고 대통령 오시면 당선되겠다고 저한테 싹싹 빌어서 대통령에게 강국히 말씀드려서 가서 당선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했어요. 야 이제는 태극기다. 이제는 나라를 살릴 방법은 오직 태극기밖에 없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결단해야 될 때다. 제가 거의 다 면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배인가 봐요. 저보다 후배들이 많아요. 형님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떻게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형님이 하자는 것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형님 죄송해요. 지금 아버님 조상의 제사를 지나러 가야 되고요. 아니면 뭐 병원에 가야 되고요. 아니면 부인이 지금 아프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도 기다렸고요. 저도 기다렸어요. 자, 기다린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가신 지 800일이나 됐고 이제 구출해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결단을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형 집행경제 한 거 아시죠? 신청한 거 아시죠? 매일 밤마다 한 놈씩 저한테 몰래 와요. 형님 제가 꼭 형 집행경제에 사인했다고 대통령께 말씀 좀 해주세요. 난 쥐자리한테 때리고 싶어요. 이 새끼 맨 처음에 하자 볼 때 좀 하고 있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가만 보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들 말이야 이 대통령 형 집행경제인데 사인 안 하면 니들 내가 태극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길 거야. 그럼 니들 맞아 죽어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똑바로 정신 차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밤마다 한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밤마다 한 명씩. 그리고 사인하지 사인하라고 얘기도 하는 김모 선수는 막 자기가 사인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2명이 사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에 아마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2,00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000명의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 우익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청와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이 연놈들아 니들 안 와도 된다. 수많은 당원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알고 우리 태극기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대장령을 시작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디 장원이에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래도 당 안에 있으면서 저도 뭐 검찰에 맨날 끌려가고 아직도 끌려가고 그랬습니다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진죄가 없는데 무슨 눈을 깜짝해요. 맨날 잡혀가고 맨날 무슨 도둑질 했다 그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잖아요. 우리 장관 하던 사람들, 뭐 수석 하던 사람들,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예.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죄 없는 나를 자기들이 어떻게 잡아갔대요. 근데 지금도 조심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래도 야당 안에 속해 야당이긴 하지만 제일 야당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안전했죠. 예? 야당한테도 어지간히 더 할래야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좀 안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길바닥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길바닥에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한 번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탄핵백서 만들어라. 니들 갔다 돌아온 놈들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이 뻔뻔한 놈들이 아직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탄핵한 제 후배들 후배 국회의원 중에 아주 사랑하는 의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했어요. 야, 네가 탄핵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주범도 아니고 공범이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하고 태극기 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얘가 잘못했대요. 얘가 잘못한 건 형 나 책임도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럼 혹시 용서받을지 모른다. 제가 강국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럴까 저럴까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놈아. 일주일 내에 너 결정 안 하면 그때는 넌 나한테 맞아 죽을지 태극기에 맞아 죽을지 역사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그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젖먹든 힘까지 다해야 우리가 이 좌빨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짜고 있는지 저는 여의도에 있으니까 귀를 들어요. 무슨 철장과 뭔가 하는 사람 무슨 저 국정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얘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10년 20년 30년 해먹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잡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요 길을 카페트를 깔아주겠어요. 우리가 또 이 길을 카페트를 깔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목된 힘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홍문정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국히 호소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몸이 죽더라도 나라가 산다면 누가 졌는지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산다면 나는 내 목숨을 기꺼이 민족의 재단 앞에 바치겠다. 여러분 이미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 알아요. 예,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국회의원을 못 믿어요. 네, 제가 면담을 봤는데 못 믿어요. 저만큼도 용기가 없으니까 그놈들 어떻게 믿어요. 대표님도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막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가서 우리가 다음 태극기부터는 또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한국당 국회에 두 사람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왔어요. 그냥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뭐 많이 모인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모였는지 모릅니다. 아 거기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순경 아저씨들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은 그야말로 따라 아 이거 태극기가 나라 살리는 길이구나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니까요. 애국시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경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혁명적인 상황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사법부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청와대는 물론이죠. 국회도 지금 여당이 잡고 있죠. 우리가 뭘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고 정말 생각하면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 편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이플라워에 승선했던 단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자유를 찾아서 확실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